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온 맥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현지 미국 대통령 누군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Presidential Inauguration,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취임식에서 되게 깊은 인상을 남긴 시인, 포에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인, 아멘다 고르만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시작합시다. Amanda Gorman is an American poet. She recited her poem at President Joe Biden's inauguration. She expressed her hope that the U.S. could be united again through her poem titled The Hill We Climb. Her fashionable outfit also received attention during the speech, and she recently signed a contract with a famous model agency. Just like Biden, she also overcame a speech disorder. She said she stuttered a lot when she was younger. 흥미롭네요. 아,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 취임식을 보셨다면 아마 이 사람을 보셨을 겁니다. Amanda Gorman is an American poet. Amanda Gorman은 미국의 시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를 쓰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똑같이 poe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person who writes a poem is a poe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딱 봐도 되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아마 저보다 젊을 수도 있는데, 아, 그리고 재능도 많고 이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 두 번째 문장 봅시다. She recited her poem at President Joe Biden's inauguration. 그래서 이 보통 시를 읽을 때 그냥 뭐 가만히 뭐 조용하게 읽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 앞에서 recite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우는 거, 암기한 거 말할 때 그거 recit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낭송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이 poet이라는 말이 한국어로 시인임으로서 poem이라는 말은 그냥 시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 바이든은 대통령의 취임식 inauguration에서 자신의 시를 낭송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엄청 긴장했을 텐데 진짜 이렇게 자신 있게 뭐 열정 있게 passionate하게 이렇게 뭐 시를 낭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 어떤 거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She expressed her hope that the U.S. could be united again through her poem titled The Hill We Climb. 그래서 아마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미국 정치 사회가 그리고 미국 사회 자체는 되게 갈려져 있거든요. 그 친 트럼프 그리고 친 바이든 파 가 생겼는데 서로를 엄청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뭐 서로 싫어하게 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문제들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갈라진 미국 사회라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현하도록 Amanda Gorman은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는 바로 우리가 오르는 이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her poem titled The Hill We Climb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뭐뭐뭐라고 할 때 특히 어떤 뭐 책 아니면 시 아니면 영화 같은 거 오케이 그냥 그 영화 이름 말하고 싶을 때 The movie title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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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우리가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우리가 오르는 이 언덕이라는 시를 통해 미국이 다시 통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We hope that America can be united again. 그래서 뭔가 united 될 때 하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한반도가 언젠가 통일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 un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unit이라는 이 라틴어는 이거 하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y hope that the U.S. could be united again. 미국이 다시 통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Her fashionable outfit also received attention during the speech. And she recently signed a contract with a famous model agency.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아멘드 걸먼이 뭘 입었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참 이쁜 이렇게 막 밝은 옐로 아, 그 자켓도 입었고 그리고 여기 레드 헤드밴드 꼈잖아요. 그래서 되게 되게 멋지고 되게 쿨한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좀 진한 색깔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fashionable outfit를 통해서 깊은 인상을 남겼나 보네요. 뭐냐면 연설 도중 그녀의 멋진 의상도 주목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녀는 최근에 유명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멘다 걸먼은 분명히 되게 이쁘고 뭐 젊고 되게 재능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만약에 모델 에이전시 뭐 대표였더라면 아마 이런 사람이 우리 브랜드를 대표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잘 쓴 그 시 그리고 멋진 의상을 통해서 모델 에이전시에게 좋은 인상을 줬기 때문에 나중에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She recently signed a contract with a famous model agency.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모델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냥 이뻐서 모델이 아니라 되게 똑똑하기도 하고 재능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열정도 많기 때문에 되게 좋은 롤마저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작부터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뭐냐면 Just like Biden, she also overcame a speech disorder 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speech disorder이라고 이런 말 뭔지 아세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여동생 어렸을 때 R 발음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자기소개를 했을 때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맥 사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제 이름은 Sarah Mac 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 여동생은 그냥 사와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그거 말장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일단 말장애를 위한 어떤 치료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레이스라는 저의 뭐 여동생은 이젠 R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 말장애를 극복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현재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speech disorder, 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치인이 되려면 연설을 엄청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 바이든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긴장돼서 안녕하세요 그런 식으로 stutter이라는 그런 말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stutter이라는 말 장애가 극복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stutter이라는 이 말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진짜 위즈가 있고 되게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She said she stuttered a lot when she was younger 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그녀는 어렸을 때 말을 많이 더듬었다고 그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stutter 말 더듬는 그런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다면은 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신을 너무 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국어든 영어든 중국어든 프랑스어든 뭐 터키어든 뭐 다 뭐 stutter 없이 자신 있게 우리 다 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벌써 끝까지 다 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시다. 안녕.